의자를 사야 될때 솔직히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의자를 앉다 보면 그 의자 괜찮을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의자 금액을 알아보게 되면 아, 금액 진짜 엄청 비싸고 저렴한 거 쓰면 금방 망가지고 그리고 허리가 더 망가지죠. 자, 그런데 이거 앉는 순간 이렇게 탄성만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여러분, 이 의자 아시죠? 저도 이 의자를 한몇년 전에 그냥 저가형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. 보통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항상 의자가 눈에 띄게 잘 보이죠? 그러면 대부분, 네, 이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제닉스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, 네,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서, 네, 카메라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, 네, 차근차근 이 의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자를 사야 될 때, 솔직히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금액이 천차만별이고,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의자를 앉다 보면 그 의자 괜찮을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의자 금액을 알아보게 되면, 아, 금액 진짜 엄청 비싸고, 저렴한 거 쓰면 금방 망가지고, 그리고 허리가 더 망가지죠. 자, 그런데, 이거 앉는 순간, 이렇게 탄성만 나옵니다. 이 의자 보여드리려면 제가 상세적으로 한면한면다 보여드려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빠른 속도로 특징 먼저 한번 쭉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고급 PU, PVC 재질이고, 네, 이 소리는 쉽게 벗겨지지 않고 내구성이 좋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. 아이고.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잖아요. 근데 소리가 안 들리죠? 저소음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이제 다닐 때 되게 조용하게 다닐 수 있으면서 바닥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네,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. 자, 다음. 네, 이렇게 180도 틸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, 높이 조절 뭐 이런 거는 다 되죠.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,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, 높이 조절이 이제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립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거 하나 있었어요. 보통 이거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네, 메탈 프레임이에요. 일단 약간 쇠 같은 느낌? 그래서 의자를 앉았을 때 정말 안전해요. 넘어갈 일이 없어요, 뒤로. 여기 바닥뿐만이 아니라 아예 프레임 자체가 이제 메탈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 높이, 네, 높이 조절되고, 그 다음에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, 네, 그게 진짜 약간 편하더라고요. 뭔가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때딱 마우스만 딱 올려놓고 딱할수 있도록, 네, 그런 팔걸이를 지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클래스 3, 뭐 가스 스프레이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탱해주는 네 그거 자체가 안정적이고 오래 사용하고 이렇게 높낮이를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메탈 프레임에다가 이 바닥까지 다 메탈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높은 몸무게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하중 150kg까지 네 버틸 수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몸무게가 무거워도 네 문제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거 보면 되게 편안하게 앉아 있죠? 네, 요거. 네, 목 쿠션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아직 안 끝났어요. 제 허리. 네, 요렇게 허리에도 네, 허리 쿠션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쿠션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딱 이렇게 앉았을 때, 전체적으로 네, 이 등받이가 좀 넓어요. 그래서 약간 폭 감싸면서 의자 자체는 되게 폭신폭신해요. 제가 몇년 전에 이제 썼던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게 딱딱할 것 같죠? 막 레이싱 시트처럼 생겨가지고. 그런데 진짜 편하네요. 여기 딱 앉으면 딴데 움직이기가 싫어요. 보통 폭신폭신한 의자를 찾으면 부피가 일단 엄청 커지잖아요. 그래서 두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약간 슬림하게 빠졌으면서 실제로 이 안에는 몸을 탁 감쌀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. 거기에 폭신폭신. 자, 그렇다고 모든 뭐 장점 무조건 이게 짱이다
하기에는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이 부분은 역시 좀 짚고 가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만약에 감성, 인테리어 좀 그런 거 생각하고 이 의자를 만약에 집에 두신다 그러면 약간 좀... 아시죠? 네. 그러나 뭐 내 방이나 내 집을 약간 게임방처럼 꾸미고 싶다 그런 인테리어를 좀 원한다 약간 현란하고 막 미래지향적이고 공상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의자를 알아본다 그러면 답은 이거 하네요. 이거 제닉스 게이밍 의자. 네, 아레나라고 되어 있죠. 뭐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 제품이 좀 더 궁금하다 네, 그럼 링크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걸 딱 했을 때 그 믿음과 신뢰가 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바닥 지지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딱 믿음이 있으니까 의자를 진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, 이렇게 뒤로 이제 할 때도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해요. 왜냐하면 보통 제가 사용했던 의자들은 바닥이 되게 약해요. 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눕다가 막 바퀴 하나 날아가고 막 그러면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 조금 그랬는데 이 제품은 아 딱 지금 봐도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? 지금? 그죠? 네 진짜 편안해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죠. 네 이 정도 되면 금액이 좀 있죠. 이게 한 20만원대가 좀 넘어가니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자 진짜 비싼 거 안 봐서 그래요. 보통 회사 같은 데서 쓰는 의자 같은 거 보면 기본 80만원 막 이상 막 100만원 이상 그런 의자를 쓰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다가 폭 감싸면서 컴퓨터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이밍 의자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. 의자 제대로 된 거 쓰려면 막 돈 100만원 줘야 되는데 솔직히 의자를 어떻게 100만원 주고 살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저렴한 거 막 보게 되면 막 10만원, 10만원대 근데 10만원대도 막 금방 망가져가지고 의자를 오래 못 쓰거든요. 근데 거기서 살짝만 더 얹게 되면 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 딱 집에다 놓을 수 있다 보니까 금액이 싸다 이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네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자 리뷰를 네 끝내봤습니다. 이 의자는 제닉스 게이밍 의자라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새벽에도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네 걱정 말고 바로 댓글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 네 보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역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.